인류학 이야기 박정진입니다. 오늘은 그 동서양의 그 종교 간의 화해와 그 이 화해를 위한 그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종교라는 것은 한 문화권에서 어떤 그 문화권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또 어떤 삶에서 어떤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의 그런 점에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종교적 인간입니다. 그 종교적 인간은 뭐 동서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동서양의 이제 각자의 그 종교가 자기들한테는 뭐 굉장히 좋은데 이게 그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소통하고 왕래하고 이래 보니까 아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에는 특히 뭐 인류학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아더칼처. 나의 문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들이겠죠, 여기는. 다른 문화가 여러 개 많으니까. 나의 문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들에서 그에 대한 이해를 그 추구하는 게 이제 인류학이죠. 아, 물론 뭐 초기 인류학이 발전할 때는 사실은 그 뭐 이 제국주의, 이 그 지리상의 발견 시대와 더불어 제국주의가 진행되면서 어차피 그 남의 나라를 뭐 정복하려면 남의 나라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렇게 출발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남의 나라를 정복한다 이런 것보다 그 어떻게 이해함으로써 상호 소통하고 또 화해하고 평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아더칼처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서양은 기독교고 동양 가운데 또 이제 인도 중심은 또 이제 불교고 또 중국 중심 또 유교고 그 이전에 그 선도 그 흔히 그 풍유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선도 중심일 때는 또 이제 동북아시아 우리 그 조상 동이족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지역 간의 문화적 특색이 있죠. 그래서 이 종교 간의 화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즘 그, 이제 종교학자들이나 이제 인류학자들이 그 비교 문화, 비교적 연구를 통해서 많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불교와 기독교의 소통을 위해서는 기독교로 설명하는 불교, 예를 들면 그죠? 기독교적 입장에서 불교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 문화권의 사람들이 불교를 이해하게 하는 거죠. 반대로 불교 문화권이 어떻습니까? 불교로 설명하는 기독교. 그렇죠. 반대 입장이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설명하는 불교는 기독교가 이제 초월적인 것을 주장을 하니까 초월적인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재적으로 오는가. 를 추구하고 반대로 불교로 설명하는 기독교는 내재적인 것이 어떻게 초월적으로 되는가를 이제 설명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쉽지 않아도 그걸 달성해내야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소통하고 화해하고 또 평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유교 같은 경우에는 유교로 설명하는 천부경, 천부경이 우리 조상들의 그 경전입니다만 이게 유교가 아무래도 그 후에 고등 종교니까 유교로 설명하는 천부경이 있고 또 반대로 천부경으로 이제 설명하는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이렇게 다 그 얘기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서로의 입장에서 그 서로의 각자 종교의 입장에서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거야. 그게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다행스럽게 이래 보면 그 특히 그 천부경이 가장 그 우리 민족이 가장 오래된 또 최고의 경전이라는 이유가 이런 그 소로도라 유불선 기독교를 다 한꺼번에 그 포용할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단 말이야. 그릇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는 천부경으로 유불선 기독교를 다 해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특히 그 우리 한국인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달성을 잘 하게 되면 아마 우리 민족이 세계 평화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또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지만은 이제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죠, 그죠? 아, 이 표를 보면 이제 그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천부경의 그 특징을 이제 아주 나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제조적 신관을 갖다면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죠. 만들었다, 창조인데 그게 이제 제조적 신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실체론이야, 실체론. 근데 간단하죠. 뭐 기독교를 설명할 때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요게 그 근본이에요. 뭐 많은 말들이 많지만은 천지를 창조했다. 불교는 반대로 이게 그 천지를 창조해 이것도 인도 유럽 문화권의 문화권에 같아요. 한 문화권에 속하는데 서쪽이죠, 이게 기독교는. 서쪽 끝에 있죠. 근데 불교를 보면 이제 흔히 그 연기론, 인연에 의해서 계속 이 우주는 인연에 의해서 계속 이어진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그 뜻이죠. 연기론. 이거는 비실체론이야. 실체가 없어. 우주에는 실체가 없어. 그래서 흔히 뭐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실체가 없어. 계속 릴레이션, 그 관계의 연속만 이어지는 거야. 실체론인데. 이게 생멸이죠, 결국. 이걸 쉽게 말하면 생멸하답니다. 이 우주는 생멸하다. 여기 누가 창조했다는 말이 없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기독교나 불교는 오늘날 언어로 보면 인도 유럽어의 하나에 속합니다. 근데 왜가 이걸 비교를 하냐면 결국 한 문화권에서 양극단이라는 얘기야. 서단, 동단 이렇게 양극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극과 극은 통한다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측면에서 불교가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오히려 더 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불교가. 그래서 그 요즘 그 서양의 그 유명 인사나 뭐 학자들 그 불교에 많이 심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교적 명상에 심취하는 경우 많죠. 뭐 서양의 유명한 배우들도 뭐 불교에 심취해서 뭐 인도로 여행을 많이 하고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와 불교는 한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가장 반대적인 입장이 있다. 양극이다. 하나 속의 양극이야, 사실은. 예전에는 완전 다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언어권으로 보니까 한 언어권인데 인도 유럽 언어권인데 양극을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유교는 이래 보면 어떤 그 목적이 수양론인데 인간이 어떻게 완성된 인간이 되냐가 목적이에요. 뭐 하느님이 창조했냐 안 했냐 이 우주에 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냐가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뭡니까? 유교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군자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군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군자는 인군군자긴 한데 이제 최고로 완성된 인격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이제 군자를 넣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임금이 다 뭐 군자가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군자라는 말은 그 완성된 인간의 표상으로서 이제 특히 이제 공자입니다. 이걸 추구를 했죠.
그, 이 논어에 보면 그, 그렇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이 또한 불력 군자 호화.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게 이런 말이죠. 그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 내가 잘났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그 화가 나지 않아야 돼. 저절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뭐 하기 시집이 불력 여로와 유봉자원 방의 불력 낙호와 마지막에 라스트 마지막 정점이 불력 군자화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인격 완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게 인격 완성. 도교는 뭐 이 자연을 추구하는 건데 뭐 그 도덕경에 보면 이제 그 도가 일을 낳고 일이 일을 낳고 삼이 마무리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 이제 도일생 도생일 도가 일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 자체를 그 일보다 앞에 놓는 겁니다. 이게 도가. 그래서 그 우리 그 소위 그 동서문화교섭사를 보면 서양에서 처음에 신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을 번역할 때 어떻게 했냐면 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신이 동양의 도와 같다 이렇게. 사실 뭐 그 의미는 다르죠. 근데 그 문화 간의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태초에 도가 있었다. 태초에 신이 있었다는 말을 태초에 도가 있었다. 태초 유도 이랬어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될 정도인데 사실은 다르죠. 도라는 것은 자연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연 사상이죠. 자연법 사상. 도일생 이게 이제 도생하다. 그러니까 그 자연이 도를 낳고 도가 이를 낳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가면 이제 도법 자연이 되잖아요. 아무리 도를 얻어도 결국은 자연을 또 본받아야 돼. 인간이 얻은 도는 자연보다는 못해. 도생일하지만은 결국은 자연이 도를 낳고 도가 이를 낳다 이래 되죠. 나중에 이제 도법 자연이가 그 도를 얻은 사람도 다시 자연을 본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생하다. 요 이제 좀 더 얘기하면 도법 자연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 천부경은 이제 천지인 사상을 했지만 여기도 자연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제 선도 가장 자연을 적응하면서 인격을 완성시키는 가장 자연적인 인간을 이제 추구하는 겁니다. 그거는 보면 이제 군자하고 조금 다르죠. 그게 신선이라고 해요. 선도에는 신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신선. 신선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기독교의 제조신과 다른 조화신이란 말이에요. 조화신.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신선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신선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는 게 없어요. 자연이 다 생멸하는 거니까 어느 시기에는 뭐 장수는 무병하고 또 장수는 하더라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쉽게 말하면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야 신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여기 우리 그 조화신은 이제 기독교의 제조신하고 이제 아주 그 대조적이죠. 극단적이죠. 제조신, 조화신 이렇게 됩니다. 이 그 천부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조화에 여기 화자 있죠. 변화자. 변화한다. 변화하다. 이걸 이제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유교, 도교, 그 천부경 이거는 이제 한자 문화권. 한자 문화권이라는 공통성이 갖고 있어요. 아까 기독교 불교는 인도 유럽 문화권이죠. 이거는 한자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한자 문화권 속에 특히 이제 우리는 한글 문화권이죠. 그러나 인도 유럽 한자 문화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종교들이 자기들 속에서도 하나가 되고 기독교와 불교가 하나가 되고 다시 또 우리 유교와 도교와 선교 우리 선도가 또 하나가 되고 이래 되면 나중에 다시 동서양이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종교적 화해와 소통을 이루게 되고 그
그 인류의 평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런 그릇 가운데 여기 천부경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만은 가장 고대의 경전, 원시 경전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고대의 경전이면서도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종교를 그 내포할 수 있다, 포용할 수 있다, 포함할 수 있다. 있는 종교가 이제 사실은 그 천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류 종교, 그 마치 말하자면 그 어머니와 같은 종교란 말이야. 어머니와 같은. 그 위에 그 고등 종교들은 자식과 같아. 그렇게 잘났다고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 바탕은 다 어머니로 돌아오는 거야. 그 천부경이라는 것 사실은 말은 이제 천부경 해놔서 천자를 중시했지만 그 이면의 생각은 일종의 그 어머니적 그 포용이라 포용, 포용.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인류가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 천부경의 그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우리 고대 철학을 좀 더 현대화하고 우리 고대 철학을 새롭게 부활시킴으로써 이 종교 간의 화해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그 희망을 이제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서양에는 그 중세 서양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 구축된 그 토미즘이라는 게 이제 서양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거의 그보다는 조금 이제 빠르죠. 아퀴나스가 1224년이고 주제가 1130년이니까 한 뭐 얼마나 그 빠릅니까? 그죠? 조금 더 앞서 가지고 좀 더 앞서 가지고 주자 신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그 교통을 시켜보면 서로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서양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토미즘과 동양의 주자의 신유학이 이제 그 약간의 시기적으로 한 100년 뭐 가까이 좀 차이 나죠. 좀 차이 나지만은 그 크게 보면 중세에 이룩된 그 동서양의 철학이라, 대표적인 철학이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통되면 동서양이 이제 그 만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중세에서부터 이제 만날 확률이 많죠. 그래서 그 이 묘하게 이래 보면 한 100년 차이로 이렇게 중요한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이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송시대에 그 주자학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뭐 주자가 있는 복건성 무의구국이라고 있어요. 무의구국. 저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주자는 본래 그 유학자 이전에 그 무의산에 가면 그 무의구국인 무의산에 가면 그 도교의 도관이 있어요. 도교. 도교의 도관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오히려 신체적으로 완전히 그 이해하고 있는 도교야. 근데 나중에 이제 선불교의 선생을 만납니다. 그 원우극근이라는 이제 선불교의 큰 선생이죠. 만나서 이제 그 도교와 불교를 완전히 습득합니다. 습득해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유교를 이제 성리학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리학을 공부를 많이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불교와 도교에 들어가. 그래서 흔히 뭐 성리학도 보면 도통이라 해요. 도를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도교와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유교를 새롭게 일신한 거죠. 그게 이제 성리학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을 깊이 들어가면 다시 불교와 도교를 만나. 그 필연적이죠. 그걸 바탕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성리학이 이룬 세계가 사실은 그 굉장한 세계입니다. 서양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다면 동양에는 주자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야. 우리는 뭐 조선조가 이제 개국하면서 뭐 성리학을 국가의 철학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너무 성리학이 일변도로 해가지고 문제도 많이 발생했어요,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성리학 자체의 책에는 굉장히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좀 잘 못했다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철학을 포섭하는 가운데 성리학이 있었으면 그 성리학 일변도로 가서 말이죠. 그 말하자면 그 뭐 이단, 요즘으로 하면 뭐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우리가 발전했을 텐데 그 당시 말이죠. 그 당시는 뭐 이단이라 이게 사문난적이라고 그래요. 다른 예를 들면 뭐 성리학 아닌 심학이나 불교라 이런 걸 하면 막 뭐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핍박을 했어요. 물론 불교는 뭐 산중에 다 이제 말하자면 쫓겨 들어갔죠. 고려 때 굉장히 그 불교의 나라였는데 조선에 들어오면서 쫓겨 들어가서 요즘 뭐 여러분 아다시피 큰 사찰이 다 그 산중에 있잖아요. 뭐 그 결과입니다만은. 그래서 너무 그 성리학 일변도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리학의 장점마저도 좀 잃어버리고 하나의 성리학이 뭐 과거급제를 위한 하나의 뭐 기술학으로 이제 전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리학 자체의 체계는 그 마치 서양의 토미즘과 맞먹을 정도의 거대한 동양의 사상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그 비교 같은 걸 하면 거꾸로 중세로부터 동서양이 이제 그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그 우리의 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근데 재미있는 게 그 서양의 근대 철학이라는 게 그 성리학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 성리학과 관련이 많아요. 예를 들면 칸트 철학 같은 경우에 칸트의 정언명령이라고 있어요. 정언명령. 이건 뭐 절대적인 명령이죠. 이걸 뭐 절대 명령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성리학의 천명이라고 있어요. 천명. 칸트 같은 경우에 정언명령은 오히려 그 천명에서 왔다면 거꾸로 사실 알고 보니까 정언명령이 절대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절대 명령인데 저게 성리학에는 천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그 천명에서 가져왔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뭐 천명에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꽤 중요한 이제 철학자가 이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 있는데 이분은 그 말하자면 실체와 양태 세계를 이렇게 봤습니다. 실체라는 걸 뭐 영어로 보면 substance죠. substance. 이 양태는 뭐 흔히 MODS, mode라 그럽니다. MODS, mode라. 근데, 그, substance란 게 성리학의 리와 같아요. 리. 그냥, 자신의 그 기독교적 전통에 의해서 뭐, 그 절대신, 고정불변의 실체를 substance라 그러고 그걸 뭐, 신이라 하겠죠. 신이라고. 양태를 이제 그 모우드라고 하는데 그 양태 속에서도 절대 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성리학에서 이게 기라는 거죠. 기. 기라는. 이게 이제 리라면. 그러니까 이 기를 가지고 자기의 기독교 문화권의 전통을 따라 가지고 substance란 모두란 말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알고 보면 그 근원이 성리학의 이와 기야.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이 그만큼 이제 위대한 거죠. 이렇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근데 이걸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이제 크게 보면 아 그렇다는 거죠. 칸트의 정언 명령이 그 천명을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고 스피노자의 실체와 양태, substance and mode라는 게 성리학의 이를 substance라고 길을 mode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아, 중세 때에도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토미즘과 주자의 그 성리학 체계를 우리가 비교하면 중세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근대에도 그래요. 근대에도라도 정언명령은 천명에서 가져오고 실체와 양태라는 것은 성리학의 이와 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근데 이런 말을 뭐 서양 철학자는 하지 않아요. 않지만은 사실은 이게 다 드러났어요, 요새. 그래서 말하자면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막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사실은 좀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를 하고 서로 이제 번역할 수도 있고. 그게 소통 아닙니까? 그죠?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동서양의 이제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 막 그러한 그 가능성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세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이야기했던 그 이 먼저 이야기했던 그 유불선 기독교 이 체계가 천부경을 토대로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종교적인 차원 또는 중세 종교적인 차원, 뭐 근대 종교적인 차원, 철학적인 차원 이런 것들이 상호 소통을 하면 얼마든지 그 종교 간의 이제 화해와 그 인류 평화를 유지하는 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좀 그 간단하게나마 이러한 특성, 그 동서양의 특성이 있고 그것이 고대, 중세, 근대를 통해서 서로 비교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동서양이 소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뭐 과거의 철학 사상 자체를 소중히 하면서 또 우리가 근대에서 배운 그 서양 철학 또 과학 이런 것도 이제 서로 가미하면서 융합하면서 그 새로운 미래 철학을 만들어내야 인류가 평화를 유지할 겁니다. 그러한 그 인류 평화 유지에 오히려 동양 사상이 또는 천부경 사상이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그 종교가 어떻게 서로 화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